25일 시흥시 여성 비전 센터에서 천지인 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공동체 의식 부재 등 각종 사회 문제와 지역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평생 학습 마을을 조성해 더불어 사는 마을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천지인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3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특별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평생학습마을은 마을학교 운영, 동네 다문화 사랑방, 마을 브랜드 제작 등 마을 공동체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의 리더인 주민 대표를 선출하고 지역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런 자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저희들은 강점 중심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역이 가진 자원, 그 자원들이 제대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한번 이 지역의 변화를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이 지역 주민들이 다 마을 리더로 이제 참여를 하실 거라고 보고 그들과 함께 마을 리더 과정을 통해서 계속되는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과 주민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행복한 삶터, 함께 살고 싶은 마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생명도시 시흥.